볼게. 이건 25-2번이야. 좀 어려워. 한글로 봐도, 여러 번 봐도 어려울 수 있어. 자, 이거 잘 보자고. 중요한 건 내가 빨간 거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고. 자, 이제 흐름상 집어넣는 문제지. 자, 이것도 역시, 주제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답이 어디 들어갈까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밑줄 친 것들 단어 시험 보고, 100개, 100개.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 오고, 그 다음에 문제 주는 거 풀어 오고, 이렇게 5개. 봐볼게. 자, 일단은 이것부터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자, 하지만 이렇게 했네. 시작이 하지만 이러면서 출발했어. 어떤 하나의 길을 막는 것도, 이건 동명사네? 그지? 동명사야. 어떤 하나의 길을 막는 것도 하니까 앞에 어떤 길들이 나오는 거야. 이런 길, 저런 길이 있는데 그길 하나라도 막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떤 길 하나를 막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안 된다. Not necessarily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니까, 뭐야. 문제가 꼭 되진 않는다, 이 말이야. 왜? 이래서. 다른 others을 썼네? 자, 알아둬야겠지? 왜 others을 썼을까? 저기 있는 one root 대신 other roots 이렇게 되는 거지. other roots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길들 이렇게 되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쓴 거야. 왜냐하면 다른 길들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뭐 하는데? 발달하는데. 그런 했네. 힌트가 주는 게 이제 그런 발달했으니까 분명히 앞에는 발달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 개발, 발전, 발달에 보상해준다. 이런 말이야. 이건 단어가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 자, 다시 말하면, 길 하나를 막더라도 꼭 문제가 안 된다. 왜? 다른 길들이 사용되니까 그런 발달하는데 보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도 be used to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자, 세 가지 알아둬야 되겠지. 첫 번째는 used to. 자, 이게 6번이야. 이세 가지 구분했어. used to 동사원형 쓰면 이거 하곤 했다. be used to 동사원형 쓰면 이것처럼 이거 하는데 사용되다. be used to ing를 쓰면 어디에 익숙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달라. 자, 아무튼 다른 길로 가면 된다. 뭐 이렇게 했어. 자, 저 사람은 이거를 제공해 줬다, 보여줬대. 경제적 analogy는 뭐 비유, 유추 이런 말이야. 경제적 비유, 유추를 했다. 뭐에 근거해서지? 개념들인데 수입과 저축, 수입과 저축의 개념에 근거해서 수입이 있다. 그걸 가지고 저축한다. 뭐 이런 개념 가지고 경제적 비유를 했대. 뒤에 거를 설명하는 수입과 지출의 개념이 되는 거지. 자, 이거는 이제 뭐가 될까? 설명하세요. 7번. 앞에 거 꾸며주네. 뒤에 동사, 주어 없네. 꾸며주고, 선행사 있고, 주어 없고, 뭐겠어? 접속사에서 관계대명사겠어? 그거겠지? 자, 그래서 뒤에 거를 설명해 주는, 이랬네. 자, 여기서도 이렇게 describe에다가 이렇게 s를 붙였어. 헐, s를. 그럼 주어가, 선행사가 주어인데, 주어가 단순한 얘기지? 그러면은 이걸 꾸며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안 돼. 그럼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선행사야. 그럼 시험에는 이거 빼고 나온다? 틀린 거야. 그래서 경제적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는 뒤에 거를 설명해 주는 거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지? 자, 그래서 뭘 설명해 주는 경제적 비유냐 하니까 자긍심이지? 자, 어떻게 자긍심에 뭐, 이거 뭐, 견해, 시야, 뭐, 보는 것, 이런 뜻이지. 어떻게 그 자긍심의 관점은 작동할까? 일하다도 있고, 효과가 있다도 있고, 작동하다도 있지.
그래서 어떻게 자긍심은 작동할까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을 해줬다는 거지. 자, 이걸 딱 읽는 순간 이건 주제가 뭐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 8번. 자긍심의 작동원리.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사실 봤어. 어쩔 수 없이 끌려가 가지고. 어, 그래. 그거 비싸던데. 엄마가 뭐래. 일단 요거 마무리하고 그거 얘기해 보자. 나도 진짜 얘기하고 싶어. 이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나는 자, 아무튼 자, 마이크 일단 교체했고. 그래서 자, 주제는 경제 이론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긍심을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야. 그거를 이 사람이 경제학자인지 경제적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준 거야. 자기 책에서 한 거네. 책 제목은 이거지. 자긍심의 이런 관리 이런 뜻이야. 뭐 경영 관리 이런 뜻이지. 자, 그는 봤다 이런 말이지. view 다음에 a, as 이렇게 있으면 a를 b로 보다야. 그래서 이거를 뒤에 걸로 봤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만큼이 A가 되는 거야. 모든 경험을 무슨 이렇게 적립, 보유, 뭐 이렇게 쌓아놓은 거 이런 말이야. 막 적립금 뭐 이런 거. 그래서 경험은 뭐 이렇게 저축액이다, 적립액금이다 라고 봤다는 거야. 자, 어떤 경험이냐면, 자, 이것도 관계사 접수사 설명하세요. 9번. 꾸며주네, 주어 없네. 그럼 당연히 관계사겠지. 인헨스는 증가시키다, 향상시키다, 뭐 이런 말이야. 자긍심. 인생에서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자, 자긍심 향상시키는 모든 경험은 다 뭘로 봤다? 저축액이다, 적립액이다 봤는데, 잠재적 자긍심 소득의 저축액이다, 적립액이다. 이렇게 본 거야. 자, 쉽게 말하면, 자긍심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경험은 다 뭐다? 자긍심 소득, 자긍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 적립액이다, 저축액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경험은 다 소중하다. 자긍심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봤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뭐 서술형 나올 때는 서술형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래서 문장이 주어니까 do not이 아니라 does not 써야 돼. 그래서 어떤 종류의 뭐가 어떻게 하는지는 does not matter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야. 중요하지 않다. 이게 matter가 중요하다지. 어떤 종류의 경험. 자, 앞에서 경험 나왔으니까 딱 받는 거지 이렇게. 자, 어떤 종류의 경험을 한 개인이 고르는가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이걸로 사용하려고. 그럼 경험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를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경험을 이렇게 사용하는가. deposit. 이것도 뭐 deposit은 그 뒤에 보니까 무슨 계좌가 나오잖아. 저기 account. 계좌 나오니까 돈을 저축하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저축, 적립 뭐 이런 뜻이야. 이거나 비슷해. 그래서 이제 deposit place인데 이렇게 꾸며주지. place deposit 하면 저축하다, 적립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긍심 계좌에 적립으로써, 적립액으로써, 저축액으로써 뭐 이렇게. 자, 다시 하면은 어떤 경험을 이런 자긍심 계정의 적립액, 저축액으로써 한 개인이 선택할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야. 경험도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안중인 게 없다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중요하지 않다 이랬잖아. 어떤 걸 선택해도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것을 선택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다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 이 모델에서는 그랬는데 왜냐? 이것 때문에 다 하는 거지. Because 하고 주어 동사 가니까 접속사겠지. 그것들 모든 것들은. 자, 여기서 이제 그것들이라는 것은 경험들이겠지? 그런 모든 경험들은 똑같은 장소로 간다. 여기서 똑같은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겠어? 자긍심이겠지? 그지? 자, 10번. 여기는 어디를 말할까? 자긍심을 올리는 거지. 어쨌든 모든 경험은 다 자긍심을 올리기 때문이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단지, 이게 뒤에 거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네. 단지, strength는 이제 힘, 강도. 그러니까 얼마나 자긍심을 위해서 자기가 많은 경험을 쌓고 하는 그런 게 뭐 얼마나 세게 쌓느냐. 또 이건 빈도수지. 이건 소득 흐름이니까 이거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소득이란 건 진짜 소득이 아니라 이런 자긍심을 쌓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런 거 얼마나 세게 하고 자주 하는지가 결정한다. 여기도 S 붙어야겠지. 앞에 있는 거를 OR로 연결했으니까 단수로 보는 거야. 정도나 수준을 자긍심에 이런 걸 결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건데 대신 횟수나 이런 거는 더 많을수록 좋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 가다가 갑자기 이제 fail, 실패가 나온단 말이야. 실패는 어떻게 한다? 갑자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다가 저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어디에 저게 들어갈겠다 싶기도 한단 말이지. 자, 한번 다시 보자고. 그러면은 이 앞에 들어갈 수 있는가 보자. 하나의 길을 막는 것은 꼭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길들이 그런 발전에 보상이 되는데 사용되니까 이랬어. 자,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서 실패는 자긍심을 이거는 훼손시키다 이 말이야. 손상 훼손시키다. 그래서 실패하면 자긍심을 훼손시키는 걸로 보여질 수 있다. 자, 그러면 4번, 저 이 박스를 4번에 넣을까 5번에 넣을까를 생각해 봐. 자, 어디에 넣을까? 잘 찍어. 논리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왜? 했을 적에 왜냐하면 이러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찍지 말고. 다시 해석 좀 해주세요. 어느 거? 언니. 언니가 어디 있어? 3번 뒤에. 아, 3번. 자,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자긍심의 경험은 다 자긍심에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고 단지 그런 소득의 흐름, 즉 자긍심이 형성되는 그거의 빈도수나 강도는 중요하다는 거를 저 빈도수나 강도가 자긍심의 어떤 정도나 수준을 결정하긴 한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긍심이 좀 많으려면 횟수는 좀 많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야. 그리고 얘가 들어갈까 얘가 들어갈까? 컴펜세이트는 보상하다. 그런 보상, 그런 발전에 그렇지. 이게 중요한 내가 말했잖아. 미리 발전. 아, 그런 발전했으니까 그런 발전이 앞에 나와야 돼. 자, 어디 들어갈까? 자, 4번에 넣어볼까? 4번에 넣으면 그러나 어떤 한 길을 막는 것은 꼭 문제가 안 된다 했는데 어떤 한 길을 막는다 했는데 여기서 어떤 한 길이 뭘 가리킬까? 생각해봐. 저 어떤 한 길을 막는다는 이 어떤 한 길을 막는다는 저 말이 여기 나오는 말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뭘 가리킬까? 실패를 가리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쭉 가다가 자, 하지만 실패한다고 실패하는 것은 뭘로 볼 수 있다? 자긍심이 손상 훼손되는 걸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한 길을 막더라도 즉
이런 실패 여러 개 중에서 한 개가 실패가 되는 거야. 그런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꼭 문제는 안 된다. 왜? 다른 길로 가면 되니까. 이거를 다른 길들이 그럼 발전에, 여기서 그런 발전이라는 것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런 식의 발전들 앞에 나온 것들을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발전에 다른 실패 안 한 것들, 실패 안 한 길들, 안 막힌 길들이 다른 그 발전하는데, 자긍심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단지, 그러니까 쭉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단다. 단지 뭐만 중요하다? 전체 양만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왜 전체라는 말이 나왔지? 단지 전체라는 말이 왜 나왔지? 이것들을 가리키는 거지. 여기서 하나 길이 차단됐다고 다른 길로 못 가는 거 아니잖아. 그지? 자긍심을 높이는 길은 다른 수많은 길이 하나 빼놓고 다 있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양이 중요한 거지. 하나 막혔다, 하나 못했다 해서 자긍심이 무너지거나 자긍심이 높아지지 않거나 그런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가? 자긍심은 어떻게 해서 높아지는가? 라는 원리를 저 핏 브래셔라는 사람이 말했다. 이런 내용이야. 오케이? 좀 어렵지?